안녕하세요. 52세 잔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저는 지금 천연염색 중이에요. 이것저것 바르고 열처리 15분 하고 지금은 포도는 빠진 채로 실온에서 있는 중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시기도 하셨고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일반염색약으로 염색을 했는데 천연염색 잘 되는 거 발견하면 남편도 해줄 수 있겠다 싶고 또 일반염색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뿌리염색으로만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이만큼이 흰머리니까 효과를 한눈에 딱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실험 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다 제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전 중입니다. 커피 염색도 해봤고 홍차 염색도 해봤고 감자 껍질 염색은 제가 감자를 먹으면 속이 아려서 감자를 안 좋아하는데 염색하자고 감자 사기가 좀 그래서 감자 껍질 염색은 안 해봤어요. 이것저것 집에 있는 재료들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 한 열흘 전부터 정착해서 하고 있는 천연 염색이 있거든요. 그게 나름 커피 염색이나 홍수 염색보다는 조금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그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써니가 요즘 어떤 재료들로 천연 염색에 도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면 헤나를 떠올리는데 헤나에도 부작용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헤나도 제외시키고 일반 염색약 제외시키고 하면 요새 유튜브 보면 많이들 하시는 커피가루 염색해봤고요. 홍차 염색해봤고요. 집에 있는 거니까 쉽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미니멀 라이프 시작할 때도 큰 가구부터 왕창왕창 버리고 시작한 케이스라 너무 감질나는 거죠.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색이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서 흰머리의 톤이 다운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시간의 힘을 엄청 빌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빠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명주 염색 있죠. 명주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천을 짠 거라 주로 단백질 성분의 천이죠. 머리도 단백질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명주 염색하듯이 내 머리를 염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주 염색을 어떻게 하나 살펴봤어요. 명주 염색을 살펴보던 중에 천연 염색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띈 게 수치였죠. 수치는 구하기가 쉽죠. 수치 효능 찾아보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 준비를 하고 제가 기존에도 쓰던 건데 암나 파우더라고 있어요. 헤나 염색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헤나의 색을 좀 더 다운시켜주는 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우더로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많은 암나 열매로 만든 가루라서 그것도 몸에 나쁠 리는 없고 제가 수시로 쓰는 그 캐스터오일과 함께 쓰는 알로에베라 크림을 집어넣고 이게 이제 문제는 커피 염색이나 홍차 염색이나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른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담가서 일정 시간을 둔다던가 하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많이 쓰시는 게 컨디셔너나 린스에 피물이나 그 다음에 뭐 홍차물이나 이런 걸 그거에 같이 섞어서 바르시잖아요. 근데 린스는 두피에 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샴푸도 화학 성분이 많은 거라서 그걸 오래 하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고 흰머리는 끝부터 흰머리이기 때문에 염료를 바를 때 뿌리까지 발라주다 보면 두피에 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린스는 좀 아니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마실가루 있죠? 그걸 먹으면 갱년기에도 좋지만 피부나 두피에도 좋대요. 그렇게 먹어서 좋은 거면 바르는데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게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실가루로 뭘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식감이 되게 안 좋대요.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마시가루까지 넣었어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이 뜨거운 물 하실 때는 뭐 그냥 맹물도 좋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 계피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갈아요.
먼저 3번 이상 샴푸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감습니다. 저는 도부비누로 감는데요. 감고 마지막 헹굴 때 식초물로 헹굼함으로써 선매염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말려준 다음에 염색을 시작하는데 그때 염색 시작하기 전에 코코넛 오일로 이 얼굴부터 주변, 목 주변까지 다 발라서 물이 들지 않게 머리엔 안 들어도 피부엔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시작할게요. 빼먹은 게 생각났어. 아. 이거 들어가야 돼요. 마마씨는 수프과 동향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향. 숯가루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숯가루는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펄펄 먼지가 날려요. 그래서 그냥 약간 덩어리진 거를 뜨거운 물 넣고 숯을 먼저 넣고 일단 갈아요. 숯을 최대한 곱게 가는 게 나중에 욕실을 덜 어지럽히는 방법. 최대한 많이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암나가루도 넣고 알로에베라 크림도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 강황가루도 넣었거든요. 오징어 먹물, 식용 먹물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넣고 해서 갈면 염색약처럼 돼요.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발라주고 저 지금 이거 15분 하고 실온에서 오래 있을수록 좋겠구나 싶어서 전 딴짓 막 하는데 시간 없으신 분은 1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물로만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안 하고 세 번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 저처럼 주말에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숱이 되게 많이 바를 때도 욕실이 난리지만 이 헹굴 때도 이 숯가루가 머릿속에 있어서 막 이렇게 넣고 세면대에 넣고 흔들어줘야 돼요. 여러 번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헹굴 때 다시 식초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강황과 아마시 가루, 알로에베라 크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만 감아서도 되게 부들부들 거려요. 드디어 염색이 끝났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도 그린색이 돌고요. 됐죠? 거실에서의 자연광. 나무에서 잎이는 것 같죠. 이상 염색 후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